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우리 이벤트 했었죠? 원하는 대로 암기 팁. 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10명 당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은 도키티 선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최채고 합격님. 왜 이분을 선택했냐면요. 맨 처음 댓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첫 댓글이 중요합니다. 어느 이벤트나 여러분 맨 처음 글을 쓰세요.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두 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최채고 합격님. 그 다음 은옥님. 은옥님 맞나요? E-U-N-O-N-G 그렇죠. 은옥님 이분은 많이 기다렸다고 하셨고요. 다시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기다려주신 분이 이렇게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그 다음 유섭님 유섭 그쵸 유섭님 이분 저한테 유튜브에서도 댓글 달아주시고 여기에서도 특강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또 연락했던 것 같은데 암기팁을 기다렸다는 것이 이제 좀 느껴져가지고 유섭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탈장님 탈장님은 글을 많이 좀 길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암기팁을 적어주셨고 다른 분 대댓글도 이제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탈장님도 제가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테테리님. 암기팁 특강을 매일 보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이 암기팁 특강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데 이렇게 매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두 번씩 보세요. 세 번씩 클릭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암기팁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도끼티 있고 도끼산악회 인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테테리님 꼭 합격하셔가지고 도끼산악회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 은희님 하우파인데 작년 특강 신청했었대요. 그래 근데요 수술 때문에 못 갔대요. 어떻게 수술 때문에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암기팁을 또 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수술 때 못 갔는데 그래서 올해는 꼭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네, 은희님 작년 수술 때 못 왔다고 하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은희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로엔시아님. 아 로엔시아 이름 자체에서도 왠지 가공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로엔시아 나만이 알고 싶은 도끼쌤.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이겁니다. 나만이 알고 싶다고 그래서 투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는 못하지 않고 강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자기만 알고 싶대. 그래서 홍보를 안 해줘 사람들. 여러분 홍보해주셔야 돼. 안 그럼 나 죽어. 그러니까 나만의 알고 싶다고 하지 말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랩 암기팁 원하셨습니다. 노래 랩 암기팁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밤양갱 같은 건 조금 힘듭니다. 제가 박자가 안 돼요. 요즘 노래는 박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뉴진스, 아이브, 리스라펜이야? 뭐 아무튼 잘 몰라요. 듣기만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한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엔시아님 나만이 알고 싶은 도끼쌤이라고 하셨고 노래 랩 암기팁 원하신다고 했는데 나만이 알고 싶은 도끼쌤이란 말에 좀 꽂혀가지고요 이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라라킴.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종우쌤 암기팁이라는 암기팀이라면 두렵지 않아. 그렇지 두렵지 않아. 시험 같은 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은 뭐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이 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라라킴님 선택했습니다. 아홉 번째 미령님 미령이님 믿고 외우는 도끼선의 암기팁. 아 좋아요. 믿고 외우는 이 믿는다는 게 좀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까? 믿고 외우는 도끼 선생님의 암기팁 그 시엔서식 암기팁 요청했는데 이 시엔서식 암기팁 제가 만들었습니다. 곧 공개합니다. 난 마지막 열 번째 합격 하우하우님. 이건 그냥 아이디 보자마자 하우파다. 합격 하우하우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팁 보자마자 이거 하우파다. 요새 하우파가 많이 소멸됐는데 울지마 유입이 없으니까 기존의 사람으로 버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하우파 괜찮습니다. 하우파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그쵸. 아우디래 아이디부터 하우하우이고 댓글에서 애정 그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합격 하우하우님 댓글 보면 애정이 막 아우 남자분인가 아우 저한테는 최고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합격 하오하오님한테 제가 도끼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당첨자를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많은 그 소개글이 있었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벤트 때 제가 또 도끼티 준비해가지고 나머지 분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편은 50강 정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 요청했던 거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대한 암기팁은요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험도 앞으로 한 10강 정도 제가 암기팁을 만들어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요청한 거 거의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금이 지금 계획이 없어요. 예금 암기팁이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예금 여러분 이렇게 암기팁 요청이 많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개 중에서 2개는 우편 일반 암기팁 하고요. 4개는 예금 또 4개는 보험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요. 제가 예금 쪽 암기팁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진짜 지금 제일 짜증나는 시기예요. 밖에는 봄꽃 피고 있죠. 이게 봄이 사람이 이게 흔들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저는 좀 느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양한 공부법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편 암기팁 전 파트를 암기팁을 만들어야 하나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50강인데 암기팁 만든 거 더 많아요. 근데 제가 강사하면서 느낀 건데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줄인다고 줄였는데 50강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촬영할 수 있다면 좀 더 어떻게 양을 좀 줄이는 거를 좀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암기팁을 좀 더 정제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다음 강의는 지금 강의보다 나을 겁니다. 김종훈 강의가 항상 그랬어요. 특히 암기팁 강의는 그 전보다 이후 강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나쁘진 않지만 아마 다음에 촬영하게 된다면 그 강의가 더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합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이제 우편 암기팁 이렇게 작년에도 한번 만들어봤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들어본 건 처음인데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좀 자신감도 좀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50강을 다 완강을 해서 좀 기쁘긴 합니다, 여러분. 꼭 50강, 지금 하루에 한 강씩 오픈하고 있죠? 같이 들으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클릭해 주세요. 약속 아시겠죠? 수험생은 뭐? 자신감! 수험생은 뭐? 자신감! 한 번 더! 수험생은 뭐? 자신감! 지치지 마! 오케이 하우! 고맙습니다.